이번에 우리 380쪽에 수취제도입니다. 오늘 경제 다 끝낼 겁니다. 한 시간에. 수취제도는 처음에 취민 유도를 내세워가지고 태조때죠. 왕건이 백성을 취할 때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10분의 1로 환원해라. 그러면 신라 하대는 10분의 8, 9를 걷어갔다. 이렇게 진성여왕 때 기록에도 보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사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편성된 후는 사료 중에 인구와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구등호제로 편제한다는 거, 후는 구등급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기서는 확실하게 민정문서에서는 인정의 다과인지 토지결수인지 그렇게 논란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인정의 다과 확실합니다. 고려는 별표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하고 호구조사 같은 경우에 양전사업 아까 했습니다. 20년마다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양안을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호적 3년마다 작성한다는 거 2번 이거 체크하시고 첫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수조권 분급한다는 거 얘기했었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취제도 조세제도 그 수취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토지에서 나는 거 아까 전조 얘기했습니다. 10분의 1 낸다. 그치? 그러니까 민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분의 1을 국가에 내거나 혹은 수조권으로 설정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에게 10분의 1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민전은 니은 비옥도에 따라서 밭이나 논이나 모두 3등전제로 나눈다는 거 체크하세요. 3등전제. 그래서 상중하전으로 나누는데 상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력전이라고 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작상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력전이라 그래. 중등전이나 하등전인 경우에 중등전은 인력전이라 그래. 1년 휴경하고 하등전은 2년 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역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등전인 경우에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는데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나누잖아요. 상등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력전이라고 한다. 불력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땅. 아, 인력전이라고 한다. 이거는 재역전이라고 한다. 인력전은 1년 휴경하는 땅. 2년에 그러니까 1년만 경작할 수 있는 땅이고 재역전은 2년을 휴경하는 땅이어서 3년에 1년만 경작하고 2년은 놀리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럼 이런 경우는 휴경농법이 이걸 통해서 볼 때 일반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이다. 반면에 이거 우리가 연작상경농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연작상경농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그럼 어떤 게 더 일반적이다? 휴경농법이 더 일반적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원시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 그런데 조선으로 가잖아요. 조선으로 가면 이제는 요 연작상경농법이 일반화돼. 이게 일반화된다. 그러면 연작상경농법이 일반화된다는 거는 몇 세기부터 쓸 수 있는 거냐? 요거는 15세기부터 쓸 수 있는 말로 상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말 표현을 조심해야 돼. 말 표현을. 시험 문제. 그래서 연작상경농법이 일반화됐다. 고려 땡 틀립니다. 조선에 가서 일반화된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표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전후 농민의 지대 밑에 나오죠. 도표 밑에 지대는 소유권상 쓸 수 있는 용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후가 지주한테, 그 지주는 개인일 수도 있고 국가 관청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개인에 대한 지대는 사전의 지대니까 이거는 2분의 1, 공전지대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별표 해놓고요. 고려 후기에 갈수록 점점 생산성은 더 높아지겠죠. 넘기세요. 자, 넘기면 도표도 보지 마시고 382쪽에 보시면 조세의 용도와 징수, 이건 뭐 평범하게 읽고 끝내십시오. 그 다음에 383쪽에 조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운. 조운은 지방의 조세를 다 군현별로 다 거두면 임시로 저장한 창고, 조세 창고를 조창이라고 하는데 이 조창은 주로 이제 전조 같은 경우는 해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곡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집집마다 내는 것이어서 요거는 이제 주로 육로로 많이 이용하는데 전조 쌀 같은 경우는 해로를 주로 많이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넘겨보세요. 자 곡물 있어. 곡물 384쪽에 별표하십시오. 이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곡물은 곡납이라고도 하는 건데 곡납 요거는 집에다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건 호세죠. 그죠? 호세. 호세에 당하는 건데, 집에다가 부과하면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 그럼 이런 제도를 만든 게 누구냐? 이게 바로 광종 때 주현 공부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죠. 주현 단위로, 응? 주현 곡물 액수를 부과해서 내려주면 가가호호에 이제 부과하는 거, 특산물 주현 공부법이라고 그래요. 광종 10세기죠. 아, 그러면 주현 공부법은 이제 집이 기준이니까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유리한 사람은 대지주입니다. 귀족 대지주. 왜? 땅은 많은데 집은 한 채잖아요. 한 채인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야. 집 안에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하천이 있고 뭐 다 있죠. 어? 반면에 불리한 사람은 누구냐? 개뿔 땅은 없는데 집은 다 짓고 사니까, 움집이든 뭐 비닐하우스든 집은 짓고 살잖아. 근데 집 밖에 나가야 뭐 산이 있고 그러지?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은, 전호 농민은 불리한 거예요. 전호 농민. 어쨌든 허름하더라도 집은 짓고 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조선 16세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16세기에 가장 문란했던 것은 바로 공납제 폐단이다. 오케이? 그래서 대공수미법도 나왔는데 안 되더라. 그게 된 게 뭐다? 아, 대동법이다. 자, 그러면 주연 공부법. 요거는 상공과 별공이 있습니다. 아, 상공은 정기적으로 내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그 다음에 별공, 이건 수시로 내는 겁니다. 어떤 게 힘들겠어요? 당연히 수시로 내는 별공의 부담이 크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건 집집마다도 이렇게 내지만, 특히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어? 소. 그래서 이건 아, 향북옥소 중에서도 소는 주로 아,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곳을 소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요역. 자, 요역 징발 기준은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호를 9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9등호지에 따라서 요역을 징발한다. 그래서 요역도요, 조심하셔야 돼. 요역은 노동력 징발하는 거잖아요. 어? 노동력을 징발. 의무적으로 그 도시락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무상으로 하는 건데, 징발해서 성 쌓기, 다리 놓기, 도로 건설하고 뭐 궁궐 축조하고, 이게 다 요역 징발인데, 요역의 징발 기준이, 요역 징발의 어떤 기준이, 자, 요것도 한꺼번에 봐주세요. 고려 시기는 말이죠. 고려 시기는 인정의 다과입니다. 인정의 다과. 어? 인정 다과. 곧 인정이라는 건 사람 수죠. 사람 수의 이 다과에 따라서 요역을 징발한다. 그래서 호를 9등급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다과에 따라서, 아, 호는 9등호제로. 그런데 여기 조선으로 가잖아요. 조선으로 가면 기준이 바뀌어요. 토지로 바뀝니다. 토지 결수로 바뀝니다. 이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나누는 요거 우리가 계정법이라 그래. 계정법. 장정을 계산해서 계정법이었는데, 토지의 결수로 바뀌는 것은 계전법이라 그래. 계전. 토지전자 계전법. 그런데 이것도요, 세종 때는, 세종 때 15세기죠. 오결 출일부제입니다. 아, 출일부제, 일부제. 이건 뭐냐면, 토지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당 한 명을 차출했습니다. 이건데, 완성된 것은 세종 때보다는 성종 때 완성됩니다. 성종 때는 토지 8결 출일부제, 8결 가지고 있는 사람당 한 명을 뺐으되 6일은 의무. 반면에 농번기는 피한다. 8결 출일부제. 일부제.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성종 때 토지 8결 출일부제로 바뀐다. 자, 이것도 정리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군역. 자, 여격은 신역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3번에 보면 385쪽에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는데, 16세부터 60세 정남에게 부과할 때 군역은 백종 농민 같은 경우에는 아, 농병 일치제로 보이고, 농민들이 이 병역의 의무에 종사한다는 거. 특별히 그런데 군인호가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서는 계속 군인을 직업적으로 배출하는 집을 군인호라 그래요. 그래서 군반 시족제로 운영되는 아, 군역 체계도 있었다. 어? 자, 이렇게 보시되 당연히 만약에 그 집에
군인호였는데 여자밖에 없어 이제 남은 사람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다른 집에서 선군합니다. 아, 그 군인호를 선택한다는 거죠. 남자 장정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요역. 요역은 자 니은에 보니까 자벽동원을 우리가 요역이라고 하는데 구등호제로 편제한다는 거 요거 별표하세요. 나머진 다 통과하시고요. A의 구등호제. 아,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구등호제로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잡공이라든가 상요 이런 것들도 늘상 역을 부담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사료 맨 아래 보면 386쪽에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뭐 이런 사료가 나옵니다. 10분의 1소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취민유도를 내세워가지고 밑에 편성된 인구는 다시 나옵니다. 장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호는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을 시킨다. 별표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87쪽에 보면은 경제활동이 나오는데 귀족의 경제기반 이건 평범한 거죠. 이거 외워대는 건 아니야. 귀족은 항상 잘 살죠. 조상 대대로 겁나게 많은 땅도 있다. 그럼 귀족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지도 뭐라고 한다? 민전이라고 한다. 이건 소유권상 사전이다 공전이다? 사전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외에 또 과전이라고 하는 거는 관직에 나가면 귀족은 자기 과에 따라서 수조지를 받으니까 이건 또 과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귀족도 자신의 토지 곧 민전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치? 이번에 자신의 토지 곧 사전 소유권상 이걸 어떻게 경작시키겠습니까? 자기 노비를 직접 경작을 시키든가. 그래도 땅이 남는 경우는 전호 농민한테 땅을 경작시켜가지고 거기서 지대를 걷겠죠. 지대는 얼마? 아, 사전 곧 민전에서는 지대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자,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관직에 나가면 아 높은 5품 이상의 고관이라고 할 때 통상 공음전을 주더라.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을 땐 또 공신전이라는 게 있는데 조심해요.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는 있는데 조선시대는 없습니다. 그것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신전이라는 명칭은 고려나 조선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음전은 조선은 없다. 오케이? 군인전도 없고 향리전도 없어. 조선은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공음전. 공음전은 1049년도에 이거는 개정전식과 때입니다. 문종 때이긴 하지만 문종 때 중에서도 1076년에 경정전식과로 바꾸는 것일 뿐이지 그 전에 개정전식과가 유지되던 시기에 문종은 즉위해서 이때 문종은 즉위했을 때 아 바로 이제 문종 3년에 공음전시를 만들어 분급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신전 이건 공신한테 주는 것이고 노비. 자, 노비는 신공을 또 냅니다. 외거노비만 해당돼요. 그러면 사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 솔거노비가 있고 공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 이병노비가 있는데 외거노비는 외방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관청 땅을 경작하거나 혹은 주인 땅을 경작하는 경우인데 사적으로 외거노비는 좀 더 전후 농민하고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고 있고 해서 좀 더 편하게 사는 대가로 신공 몸땡이의 대가로 내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거 신공이라고 그래요. 종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내는데 신공 같은 경우에 노가 더 부담이 큽니다. 비보다. 이거는 공노비든지 산노비든지 간에 그런 노비 가격 자체는 누가 더 비싸냐? 비가 더 비싸요. 비는 여성이니까 애를 생산하잖아. 여러분 생산이라는 말 옛날에는요 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산이라고 했어요. 사람 낳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야. 표현이 왜? 날생자 그 다음에 뭐 나을산자 이기 때문에 아 살아있는 존재를 낳는다 이게 바로 이제 생산이에요. 출산은 그냥 뺐다는 얘기지 그치?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의미하면 라면은 출산이라고 해야 되고 사람은 생산이라고 해야 돼. 근데 요즘 거꾸로 됐지. 라면은 생산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출산이라고 그래. 응?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쓰듯이 사람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아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녹봉. 자, 녹봉은 문종 때 동그라미 변천에 문종 때 정비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건 현직에 나가면 반드시 받는 건 녹봉. 그 다음에 수조권이 있다. 퇴직하면 녹봉은 무조건 없는데 아 개정전시 때까지는 퇴직해도 수조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럼 경정전시과 때는 당연히 수조권도 현직 관리에게만 주고 퇴직하면 안 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운영 이건 보지 마세요. 이번에 운영은 보지 마시고 귀족은 언제나 사치스럽게 사니까. 자,
그 다음에 사료 한번 읽어보세요. 김돈중, 김부시가 아들입니다. 김돈중 등이 절의 북쪽 사는 민둥에서 초목이 없었으므로 그 인근의 백성들을 모아서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 같은 기이한 꽃과 이채로운 풀을 심고 단을 쌓아서 임금의 방을 꾸몄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 줄치면 이것도 처음에 했어요. 이거는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전지야, 시지야? 시지에서 얻겠지. 그지? 시지에서. 그러면 김 이렇게도 시험에 냈고 시지에서 걷는다는 거 또 하나 이렇게도 됐습니다. 이 사료 그대로 주어지고요. 다음은 고려 중기의 상황을 설명한 사료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때 토지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그럼 역분전 나온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 뭐 가지고 이걸 역분전인지 전식관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미 발문에 고려 중기라고 주어졌어요. 고려 중기면 이거는 11세기 12세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시과가 운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분전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역분전은 태조 때니까 해서 김돈중이 김부식 아들로서 12세기 사람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고려 중기라고 이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자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고려 초기는 10세기니까 역분전은 그래서 역분전은 운영됐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지? 예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농민의 경제생활과 농업기술. 자 농민의 생활은 여러분 조상이네? 그지? 여러분 조상들 항상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보면 돼. 농민은 지금도 어려워요. 자 넘겨봐. 농법 같은 경우는 농사 기술이 나오는데 논농사에서 여전히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다. 모내기법 변농사 자체는 청동기 시기부터 상정하고 그 이후로 계속 확대되고 잘 되긴 하는데 고려 시기는 여전히 직파법이 일반적이라는 거. 고려 시기 논농사는 또 이렇게 봐줘야 되겠네. 그죠? 논농사에서는 고려 시기에 직파법 이게 더 일반적이었어.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전국적이었다. 반면에 고려 후기가 되면 이 양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양법 보급. 이거는 이 양법. 이것이 보급. 이거는 시작이라고 봐야 돼. 시작. 그럼 여기 이제 몇 세기냐? 이양법이 보급되는 게 그 여 말입니다. 여 말. 14세기. 당연히 어디서 시작했겠어요? 벼농사는 고온 다습해야 되니까 남부지방에서 시작되는데 남부지방부터 시작되는데 직파법은 무슨 뜻이냐? 직접 파종한다는 거. 휘휘 뿌려두는 거. 랜덤으로 막 뿌려두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파종할 때는 장점이 있어. 혼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김매기 할 때, 그 잡초 제거할 때는 환장합니다. 요거는 다 여러분 농사 지어봤죠? 그러니까 직파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건경농법이 있고 그냥 메마른 땅에다가 씨 뿌려두는 거 건경농법. 요거는 우리가 건사리법이라 그래. 건사리법. 그 다음에 수경농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일단 물을 대주고 그 물된 논에다가 뿌려두는 거. 이거 우리가 무사리법이라 그래. 무사리법. 리얼 탈락 현상입니다. 물인데 무사리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직파법 중에 요 두 가지가 있지만 직파법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장점은 파종할 때 혼자 다 뿌릴 수 있어. 파종시는 장점이다.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반면에 단점은 이런 뒤지는 거야. 김매기 할 때 김매기 시에 거의 뭐 자포자기 뽑으면 같이 뽑혀. 또 깊게 박지 않았기 때문에 또 떨어뜨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잡초하고 벼하고 뭐가 더 잘 자랍니까? 벼가 더 잘 자랍니까? 잡초가 잘 자랍니까? 잡초가 더 잘 자라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어요. 수확량 적다는 거. 수확량이 적다. 반면에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는 옮길 이자잖아. 그래서 요거는 모판에서 벼를 막 어린 모를 재배한 다음에 요 커다란 논에다가 썰레질까지 쭉 곱게 잘한 다음에 물 부어주고 못줄 튀고 여기에 간격을 벌려주고 깊이 눌러주고 이렇게 심어나가는 거야. 이게 여기 막 자라고 있으면 이렇게 옮겨 심는 거지. 우리가 이양법이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요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요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요것은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심어 놓잖아요. 심어 놓으면 여기에 잡초가 랜덤으로 난다 하더라도
고랑 다니면서 뽑아주면 돼. 쭉쭉 허이 찍찍 이렇게 뽑아주면 돼. 여기 이제 이항법. 뭐 여기 변홍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장점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김매기 할 때 유리하다. 김매기. 여기서 10명이 하던 일을 여기서 2명이 했다 그래. 10명이 했던 일을 여기는 2명이 했다 그러니까 80%의 노동력이 절감됐다는 거고. 또 아유 수확량이 많아져요. 수확량. 수확량이 또 많아질 뿐더러 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물 다 빠졌죠? 여기에 이제 뭐하냐? 아 뒤집어 엎어서 간 다음에 보리를 심어요. 그래서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하다. 벼, 보리, 보리, 보리 이모작이 가능하다. 이모작. 그럼 단점이 뭐냐? 단점도 있는데 아이고 모내기 할 때 노동력 많이 들어갑니다. 아, 모내기 시 이거는 오히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 왜? 다 이렇게 일일이 심어야 되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띵용. 또 하나 단점은 가뭄에 더 약하더라. 가뭄 피해가 더 커요. 아유 가뭄이 들면 모든 농작물은 다 힘들지. 그런데 이거는 뿌려놨기 때문에 촉촉함 가지고 그냥 뿌리를 얕지만 뻗어 성장하는데 이거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지면 뭐 내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생장기간이 있으니까 가뭄 피해 때문에 조선에서는 아이고 가뭄 피해 때문에 정부는 금지하더라. 정부는 금지. 그냥 냅둬도 되는데 이걸 금지하더라. 자 그럼 이양법은 조선시대까지 한번 가보죠. 쭉 그러면 이게 조선으로 가지 않아? 조선으로 가면은 16세기가 되면은 중부지역까지 확산돼요. 중부지역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중에 18세기가 되잖아. 18세기가 되면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야. 전국 확산.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배경은 뭐 같냐라는 얘기지, 그지?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저수지가 확대돼서 그래. 그거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보라 그래. 물 대주는 시설, 수리 관계 시설이라고 하네. 수리 관계 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저수지야, 저수지. 그래서 18세기에 도별 저수지 현황을 딱 제가 다 세봤어. 세봤더니 경상도가 제일 많습니다. 삼남지역이 일단 잘 될 텐데 경상도가 사족의 기반이 또 강한 곳이고 경상도가 제일 물론 사족이 삽질하는 건 아니지. 아래 것들 시켜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수지를 독점하면은 농사가 잘 되겠지만 독점당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물 쓰기가 어렵겠죠. 하기 때문에 정조 때 뭐라고 하냐. 저수지를 독점하지 말라 해가지고 제언절목이라는 걸 반포하기도 합니다. 어느 왕? 정조. 알았죠? 자 그럼 이항법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밭농사. 오 니은에 보시니까 밭농사의 2년 3작의 윤작법. 자 체크. 이거는 조보리콩 돌려짓는 방식을 윤작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돌릴 윤자야. 윤작법 보급 일단 고려 이렇게 때리셔요. 알았죠? 고려. 조선은 더 확대되는 거죠. 오케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리시설은 계속 발달하겠죠. 물론 삼한시기부터 있었던 수리시설 중에서 김제의 벽골제라든가 뭐 제천의 공검지라든가 뭐 밀양의 수산제 이런 게 있는데 아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다랗게 쌓은 거를 제방 제언 이렇게 부릅니다. 작게 그냥 논 가운데 이렇게 웅덩이처럼 있는 거 우리가 샘 뭐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심경법 4번. 자 용어 조심하세요. 우경 소를 이용해서 경작시킨 깊이가리가 이루어진 걸 심경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국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 이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노를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국가적으로 장려한 게 지중왕일 뿐이지 기록상으로 다른 나라도 전성기 때는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삼국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맞습니다. 자 그럼 고려시대는 뭐냐. 시작은 삼국시대지만은 고려시대는 우경에 의한 심경법의 일반화라는 말을 써야 돼. 알았죠? 일반화 확산 괄호 열고 일반화라고 적으세요. 391쪽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확산 괄호 열고 일반화. 자 그 다음에 시비법 45번에 보니까 시비법은 계속 발달하겠죠. 고려 후기까지는 녹비였습니다. 녹비라는 건 풀을 녹자. 풀은 잎사귀를 그냥 휘 뿌려놓고 자연 발효 되도록 지가 알아서 썩게끔 만드는 거 우리가 녹비라고 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반면에 고려 후기부터 등장하는 게 퇴비법이에요. 퇴비. 그러니까 인분이라든가 가축의 밑거름 뒷거름 같은 거 섞어가지고 푹 섞인 다음에 코를 찌르는 우리 시골에 가면 고향의 냄새 같은 게 있잖아. 이제 이런 것들 뿌려놓으면은
밭이라든가 이런 데 뿌려놓으면 어우 뭐 오늘날 같은 작물 중에 무, 배추, 상추 이런 걸 링거 맞은 듯이 바로 올라오죠. 아 이게 퇴비법이 도입되더라. 언제? 고려 후기. 그 다음에 분전법이라 그래가지고 밭 전체에 거름을 뿌리는 방법인 분전법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제초법 이건 뭐 통과하되 니은 체크하십시오. 모내기법 고려 말 14세기 남부지방에서 시작 보급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농기구는 후대로 갈수록 계속 개량되는 거니까 이건 통과 보습 통과. 자 작물 같은 경우는 시대 파괴는 제로입니다. 단 여기선 다 통과하되 예컨대 저거는 목화 리을 같은 경우 목화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8번에 리을 있죠. 목화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14세기 공민왕 때 이렇게 좀 잡아두시고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부두껍에 목화씨를 세배왔다 그래서 장인이었던 정천익한테 주었고 이거 정천익에 의해서 널리 보급되고 의생활의 혁신을 조선 초기에는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니까 고려마 14세기 이렇게 알아두시되 단 우리가 지금 발견된 것 중에 삼국시기 중에 백제 유적에서 완전한 면직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야 고려 후기에 목과씨를 가져와서 처음 보급했다는 건 이건 더 확대됐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아직은 교과서에 이렇게 도입이 되진 않았는데 서술로서 어쨌든 고려 말 목화 이렇게 때리고 담배 같은 작물 같은 경우는 다 임진왜란 이후라고 조선 후기라고 때리십시오.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카칩 이런 거는 다 조선 후기의 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특히 감자는 조선 후기 말기 19세기 청에서 들어왔다 그래. 그러니까 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북감자라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는 북감자. 우린 북감자 같은 경우는 돼지 쪘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감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래 것들이 먹는 거 보니까 좀 달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맛은 봤는데 우린 돼지 쪘어. 애들은 식용으로 먹고 우린 돼지 주고 돼지감자. 자 고구마는 일본으로부터 전래됩니다. 18세기에 이렇게 들은 어쨌든 다 조선 후기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나머지 건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농서 3번에 농서 중요한 게 있어. 농서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2번에 보니까 충정왕 때 이암이라는 사람이 농상지묘라는 걸 소개했다는 거예요. 소개 이건 원나라 농서예요. 원나라 농서. 자 그러면 농서도 또 이것도 또 중요한 거니까 해줘야 되겠다. 농서는 조선 전기까지 제가 해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농서 중에 중요한 농서 해드릴게. 여기서 고려시기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농서에 고려시기에 특히 14세기에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농서는 농상지묘입니다. 농상집요라고 하는 책이야. 이거는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정왕 때 원나라에서 수입한 그래서 원나라 농서를 소개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현존 최고의 농서이긴 농서인데 현존 최고 현존 최고 농서입니다. 최고의 농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데 자주적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독자적이라고 하면 안 돼. 독자적이라고 하면 땡 틀리다. 현존 최고긴 하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가디야나 조선에 가면 이제 중요한 농서가 있습니다. 조선 특히 15세기의 농서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5호 첫째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농사직설 요거는 15세기 세종 그지? 15세기 세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한 건데 뭐 정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현존 최고 독자적 농서라고 해요. 알았지? 요거는 현존하는 것 중에 독자적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최고의 독자적 농서다. 독자적 농서 독자적이라고 할 때 특히 세종을 물어보는 재료로 많이 낸단 말이죠. 이거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법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려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15세기에 사시찬요초라는 게 있어요. 사시찬요초 이거는 15세기 세조 때입니다. 세조
또 있어.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이거 농서는 아니고 화초재배법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양화소록이다 해서 양화소록. 이것도 15세기 세조입니다. 세조. 세조 때 양화소록. 응? 양화소록. 여기다 잡아 있지. 자, 이것도 세조 때리고요. 반면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금양잡록이라는 게 있어요. 금양잡록이다. 이건 15세기에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강희안의 동생인데 고사관수도를 그린 사람 있죠? 강희안의 동생인데 금양은 지금의 경기도 시흥지방의 옛 지명인데 그 금양지방에 살고 있었던 강희맹이 거기에서 철로들,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 또 곡식, 씨앗 저장법, 이래가서 한 80여 종의 곡식, 씨앗 저장법, 이런 것도 이제 소개했거든요. 금양잡록이다. 이것도 언제냐? 아, 성종 때입니다. 성종, 이거 조심해야 돼. 성종을 물어보는 재료냐, 세종을 물어보는 재료냐, 아니면 조금 덜 중요하지만 세조를 물어보는 재료로 시험에 많이 낸다. 어? 15세기는 이거, 반드시 이거 세 개. 그 중에 농사 직설이 가장 중요하고, 16세기가 되면 어? 백약이 무효한 시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6세기는 살기 어려우니까 이거 먹으면 적어도 죽지는 않느니라 연명하는 방법으로 이건 가지고 있어라 라고 보급한 게 바로 구황찰료예요. 구황찰료. 어? 이거는 16세기 명종 때 나무 껍질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 또 뭐 어떤 걸 먹으면 죽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392쪽에 목화. 자, 별표해 두시고, 이거는 아, 의생활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런 정도. 14세기, 남부지방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그것도 해놨죠. 393쪽에 국내 최고의 면직물이 발견됐다. 백제의 유적에서.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학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차는 이게 사용하도록 건의는 됐지만 실패합니다. 우리는 산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강남 농법을 도입하려고는 했으나 조선시기에도요, 15세기 문종 때, 세종 아들 때 수차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실패한다. 응? 자, 넘기세요. 넘겨서 이제 395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상업이 나오죠. 자, 고려의 상업 같은 경우로 볼 것 같으면 관영상점이 설치가 되긴 했다는 얘기죠. 주로 상업이 발달하는 곳은 도시야 농촌이야? 도시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는데, 그럼 수도였던 개경과 또 양경체제를 운영했으면서 개경 외에도 서경과 동경이 있었으니까 이런 대도시에서는 아, 관영상점이 설치가 돼서 요건 체크하세요.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이런 구경점포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을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전상인. 고려도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전설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경의 상업활동에서 니은에 보니까 이번에 니은 숙종 때 12세기 초에 화천별감이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시장을 감독하고 상업을 경영했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깊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경시서도 설치했다. 경시서는 개경의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 요걸 경시서라고 해요. 조선시기에는 평시서라고 15세기 바뀝니다. 세조 때 평시서라고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아, 상행위 감독과 물가조절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물가조절은 이제 상평창의 곡식을 또 내다가 물가도 조절하기도 하죠. 자, 경시서. 그 다음에 아, 소시라고 하는 작은 시장이 또 우리가 가로시라고 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좀 도시민들이 일용품을 파는 소시가 열리기도 했다는 얘기고. 자, 화폐 갑니다. 화폐는요, 2번 체크해야 돼. 어느 왕을 물어보는 재료, 또 어느 시대, 넉넉하게는 어느 나라인지, 또 좁게는 어느 왕인지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고려 최초의 화폐는 건원중보입니다. 이거는 성종 때려야 돼. 철전이에요. 나중에 동전도 발행이 되지만. 그 다음에 숙종 때, 숙종의 동생이 의천인데 대각국사 알죠? 송나라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송나라에는 이제 화폐가 널리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 우리도 이거 화폐 써요 해가지고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동전을 주조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화폐를 발행해서 썼는데 이때 이제 삼한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앤드 중보. 중보는 2차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활구라고 불리는 은으로 된 병, 고가의 상품권처럼 쓰였다는 거. 은병이에요. 귀족들이 쓰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숙종대리고요. 나중에도 고려 후기가 되면 충렬왕 때에 쇠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어가면 자, 충렬왕. 충렬왕 때에 쇠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덩이은이 있어. 덩이은. 그러니까 손톱처럼 손톱만한 크기로 이렇게 엄지손톱의 한 마디만큼 잘라가지고 썼던 그런 은덩어리를 작은 은덩어리를 쇠은이라고 그래.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초콜릿 중에서 키세스라고 뭐 이런 게 있대. 은박지로 쌓은 거. 그럼 이제 그런 정도의 딱 은덩어리. 이걸 쇠은이라고 그랬고 충혜왕 때는 소은병을 또 제작했어. 소은병, 작은 은병. 마지막으로 고려말 공양왕 때는 지폐고 저화, 종이젓자입니다. 저화를 최초로 발행한다. 지폐 최초입니다. 근데 유통돼야 안 돼요? 유통 안 되고 화폐 경제 발달은 다 조선 후기로 다 때리십시오. 단 이거는 어느 왕 때인지는 매치를 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고리대는 항상 귀족들이 운영하는 게 고리대지요. 보 체크 3번. 보는 기금인데 고려 시기에 유행했던 게 바로 보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운영했던 걸 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맨 처음에가 이제 학보 같은 게 있습니다. 학보, 학교 운영 기금. 경보, 경보는 뭐 불보라고도 하는데 혹은 불경보라고도 하고 경전을 가능하기 위한 기금. 팔관보, 팔관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 그 다음에 제위보, 위급함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 제위보 체크. 요거는 10세기 광종부터 고려 후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제위보. 그 다음에 또 하나 광학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 더 적어봐요. 광학보. 이거는 승려들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 참고로 광학보. 이건 학생들의 그러면 안 돼. 아, 승려. 승려. 왜? 고려 시기는 거의 불교 국가잖아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불교 승려였으니까. 승려의 면학을 공부 장려하기 위한 기금. 자, 이걸 광학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가 유행했던 것은 고려 시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기세요. 의천의 주전론이죠. 의천 주전론. 아, 동전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주장. 해동 사만 동국통보나 중보 혹은 활구 이런 게 나오면 다 숙종 때 고려 전기 이렇게 때리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시장이 열리긴 했다는 얘기지. 시장.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사원. 자, 체크. 고려 후기에는 사원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원에서 심지어는 술도 만들어 팝니다. 세상에. 돈 맛을 한 거죠. 자, 수공업 활동에도 종사하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사원 세력의 경제 활동에 대한 폐단. 정치활동에 대한 간여 이런 것 때문에 사대부 세력은 불교 세력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까댄 책은 아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는 거. 부처가 하루 한 알에 곡식을 먹는 것도 아깝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 씨의 불시의 잡소리를 깜 이게 비판할 때였죠. 오케이? 불시잡변 언제? 조선 건국 후 1398년 그거 쓰고 정도전 죽습니다. 그해. 자, 오케이. 사원경제 고려 후기라고 알아두세요. 그냥 물란한 시기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고려 후기의 상업활동 중에 시전상업은 여전한 것이고 지방 단 저기 3번에 보니까 중간에 소금의 전매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오로지 판다는 거죠. 전매라는 건 충선왕 때리세요. 그래서 의염창을 설치한다. 재정 확보 차원에서 아 소금과 철의 전매사업을 했다. 누구라고? 충선왕 때려. 충선왕 동그라미. 자, 나머지는 살짝 읽고 넘기시고요. 사원상업 이거 언제라고요? 고려 후기라고 때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여전히 고려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인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상업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진 않더라. 농업 중심이고 그 다음에 수공업 있어요. 자, 고려 전기든 조선 전기든 수공업은 어떻게 운영됐다? 관청 수공업 중심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됐냐? 부역제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거. 수공업자들을 기술자들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걸 공장 아니라고도 하는데 그 명단에 등록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할당을 반드시 내고 그런 다음에 만들어내고 남는 시간에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를 관청수공업이라고 하는데 다 부역제로 운영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역을 부과해서 운영했다는 거. 아, 땡땡 해놓고 부역제로 운영됐던 것이다. 역을 부과해서. 이게 언제냐? 요거는 삼국부터 고려를 거쳐서 조선에 16세기까지는 부역제로 운영됐는데 16세기가 되면은 부역제가 해이돼요. 부역제 해이.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부역제는 무너져. 그런 다음에 임진왜란 거치고 요 왜란. 왜란 이후에 부역제는 더 무너지는 거죠. 그죠? 거의 뭐 붕괴되어 가는 거죠. 그지? 예, 붕괴, 해체. 언제가 부역제가 했어요? 거의 18세기가 되면 부역제는 해체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공장한 기술자들의 명단을 정조는 아예 폐지합니다. 공장한 폐지. 그러면 납포장은 더 증가하겠죠. 납포장은 배를 납부하고 안 가는 기술자들을 조선 후기에 납포장은 증가한다. 그러면 군대도 배를 군포를 납부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납포군도 증가한다고 해야 돼. 오케이? 조선 후기에. 오케이. 다 부역제 무너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수공업.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사료는 보지 마시고요. 소수공업 있어요. 2번에. 소. 이거는 수공업의 종사는 특수행정구역을 소라고 하더라. 오케이. 소. 신량역천이라고 적어야지. 그지? 신분적으로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대우를 많이 받는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금, 은, 철, 구리, 실, 뭐. 심지어는 종이, 먹, 차, 생강까지도 곡물로 납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심한 거죠. 하삼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고려 후기의 수공업, 고려 후기 동그라미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특히 사원에 포인트를 두세요. 사원수공업, 오케이. 술까지 내다 팔았으니까 광업, 광산 채굴하는 게 이제 광업인데 특히 장야서를 설치했다. 체크 2번 장야서. 장야는 관장할 장, 이거는 야, 이거는 다룰, 뭐 쇠를 녹일 야자잖아. 관청서자. 이게 야장서라는 게 설치되기도 했구나. 방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3번에 최초의 금속활자 및 고려 동을, 고려 구리가 또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금속활자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자, 고려동 아주 품질이 유명하기로 우수하기로 유명했다.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는 전 세계에서 후한 시기에 중국의 채륜이라고 하는 애가 최초로 발명한 발명품인데 오히려 중국 황제는 고려산 종이를 수입해가지고 썼습니다. 애들께 이게 차이나거든, 중국 애들은. 그래서 좀 허접해가지고 고려산 종이는 비단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애들이 그 당시에. 와우, 뭐 먹물이 번지지도 않고 중국 애들은 이런 식 쓰기도 전에 번져. 중국 애들은. 그래서 고려 종이를 역수입했었다. 수출품에, 고려 수출품에 종이가 들어갑니다. 화문석, 또 나전칠기, 종이 이런 것들, 인삼 이런 것들은 고려의 수출품이에요. 자, 이런 야금술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활자, 금속 활자도 만들고 했던 것이고. 자, 6번 대외무역 있습니다. 고려의 대외무역은 무역항이 어디냐? 예성강 밑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라는 거. 이거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 이거 병란도는 섬 아니에요. 포구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대외무역에서는 송과의 무역이 가장 최대 교역이지, 그지? 근데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북송은 결국 여진족한테 점령당하기 때문에 강남으로 도읍을 옮기죠. 이게 남송식인데, 그래서 고려의 무역로를 보게 되면은 무역로가 고려 무역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대외관계도 했었는데 꼬레 뭐 이런 식의 천리장성이 있다면 여기가 북송. 원래 그냥 송이죠. 송인데 여진족한테 깨져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이게 남송이야. 남송. 고려. 저 위에는 거란. 여긴 여진. 여긴 쪽발이. 일본.
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와. 이게 이제 이슬람사 아라비아. 아라비아 애들도 와. 그럼 이제 주요한 나라는 가장 중요한 나라였던 나라가 고려하고 송인데, 처음에는 송이 남송으로 남천하기 전에는 국제무역항이 예성강하고 여기가 병란도니까 병란도 여긴데, 여기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산둥반도로. 이거 우리가 북선항로라 그래. 북선항로다. 항로. 그런데 나중에 남송으로 옮겨간 뒤에는 여기가 여진족이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땡 여진.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이잖아. 또 거란은 여진족한테 작살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진이 이겼기 때문에 거란 작살나고 멸망해. 1115년에 이제 여진이 들어선 다음에는 이게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어디를 많이 이용하냐면 남선항로. 저기 이렇게 가지고 영암을 거쳐서 항저우 민저우 수저우 남선항로라 그래. 남선항로. 이게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게 또 북선항로보다는. 그 다음에 이슬람 장인들도 어디고 오겠어. 쭉 이렇게도 오고 뭐 이렇게도 갑니다. 그 다음에 쪽발이는. 그럼 이슬람 상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건 뭐냐? 향료예요, 향료. 산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은 가지고 들어온 게 뭐냐? 일본 애들은 유황이 유명하니까 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건지, 예, 가지고, 또 뭐 수은 같은 것도 얘네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럼 가지고 나간 거는 뭐냐, 이 새끼들은? 뭐 곡물이라든가, 그지? 안 봐도 서적이라든가, 새끼들 우리 아니었으면 거의, 그지? 천하게 살았을 것인데, 씨. 곡물, 서적, 또 뭐 있겠어요? 인삼이라든가, 새끼들, 좋은 거 날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거란하고 여진하고도 교류를 합니다. 예. 얘들은 가지고 나간 게 뭐겠어요? 곡물이지, 뭐. 곡물, 뭐, 서적, 이런 거 가지고 나갈 텐데, 뭐, 문방구라든가, 문방구, 농기구. 들어온 건 뭐겠어요? 일단, 모피야, 모피. 예. 얘네도 똑같은데 들어온 거 똑같아. 모피.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슬람 상인들은 고려라는 이름을 서방에 전파하게 됐다. 꼬레라고 해서 대식국인이라고 불렀죠. 대식국인은 많이 먹는 애들이 아니고 딸식이라고 하는 한자로 음차해서 발음하다 보니까 딸식이라는 나라가 있거든. 딸식. 그래서 이제 대식국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요거 바꿔치기에서 시험에 낸 적도 있습니다. 물품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일본은 일단 황을 좀 포인트로 잡아라. 나머지는 좀 편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401쪽에 여진과의 무역 한번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은요, 4번에 원래 일본과는 정신적인 정치적으로 정식 국교는 체결된 적은 없다. 대신 경제 문화적인 교류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라비아의 나라들하고 교류를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교육품 좀 잘 조심해서 보시되, 단 고려시대는 상감 청자가 유명했잖아요. 대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청자, 순수 청자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도자기 굽는 기술이나 인쇄술 같은 경우는 들어왔습니다. 인쇄술, 서적 이런 건 들어왔는데, 오히려 상감청자는 고려에서 더 독창적으로 개발한 거야. 상감청자, 상감청자 이게 무슨 뜻이야? 상감마마가 쓰는 청자니 모양상 집어넣을까? 모양을 파내서 항 모양을 파내고 파여진 곳에 다른 색의 회백색의 흙을 집어넣을까? 이게 바로 상감기법을 썼다는 뜻입니다. 12, 13세기에 유행했던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종이, 그 다음에 뭐 화문석, 꽃화자, 무늬문자, 자리석자, 꽃무늬가 놓인 돗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개성의 인삼, 그지? 이런 것들 나가는데, 그런데 고려시대에 유명했던 상감청자는 어디서 구워지는 곳이냐? 주로 전라남도 강진이 상감청자가 구워지는 도요지입니다. 조선의 백자는 경기도 여주 이천 쪽이 조선 도자기를 만드는 백자 도요지고, 고려시대는 강진 쪽이 바로 대표적인 상감청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쭉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이제
난파해가지고 여기 이제 유물이 많이 해저 유물이 있었고 더 최대로 해저 유물 나온 데가 충청남도 서산 태안 안흥항 쪽에 여기에 최대 규모로 청자 해저 유물이 발견됐어요. 야 이것도 어떤 어부가 쭈꾸미를 건졌는데 그 쭈꾸미의 빨판에 애가 청자 사발을 딱 찍어 갖고 올라온 거야. 야 역사 의식 높은 쭈꾸미지. 그래서 그 쭈꾸미는 기념으로 박제시키고 쭈꾸미 동상까지 세웠어. 그래서 그 들어가 봤더니 청자가 깔려 있는 거죠. 벌 속에. 그래서 아주 역사 의식 높은 쭈꾸미. 걔도 무거웠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 빨판에 찍어 가지고 올라오려면 지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야 이걸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 의식이 높은 쭈꾸미였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402쪽에 지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래서 우리 고려 경제 파트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구조볼 건데 사회도 뭐 봐야 돼? 사회 세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배 세력의 동향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 구조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사회 생활 어떤 게 있는지 또 사회 시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볼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어요.